그냥 부흥 일어날까 회복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지나다니는 분들 혹시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쫓아 다니잖아요. 영화를 보고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것의 이유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내가 행복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참 모호하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더 크게 행복을 느끼려면 그 앞에 불행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이다를 느끼려면 앞에 먼저 고구마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월급의 기쁨을 누리려면 끔찍한 월요일을 몇 번이고 겪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불행을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 있어? 하기 싫은 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유재석과 박진영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해야 된대요. 그런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너무 공감되죠? 우리 모두는 암묵적으로 이 불행을 받아들이고 또 그 불행을 서로 조금씩 해결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실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 모두들은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누군가는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 끝도 없을 그런 결핍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한들 이 결핍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 또 다른 결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얼마의 돈을 지불한다 해서 그 결핍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해결을 받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해결을 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청년들입니다. 이 결핍은 오직 완벽한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결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벽한 사랑은 오직 예수라는 존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오이름 전도사님 설교할 때 웬 자매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막 이렇게 우리한테 예배하는 우리한테 막 따졌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를 다녔는데 애썼는데 해결되지 않더라. 당신에는 거짓말쟁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만났고 이 결핍이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들 그들 중에 한 명이고 저도. 그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결핍을 다 안고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결핍이 없는 상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뭔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도덕적으로 쓰레기 안 버리고 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랑을 모방하고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들께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또 어떠한 기관은, 어떤 단체는 이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 괜찮으시다면 내일 크리스마스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근처에 교회를 나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회들이 지금 행사를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고 교회 나가서 참된 자유를 얻고 결핍 해결되는 저희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네.